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기호 논술입니다.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논술 인강을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단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로스쿨의 논술 교수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시험치고 있는 메가스터디의 논술 모의고사 출제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출제를 했고 올해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 논술 수업을 듣게 될 경우 약속입니다. 박기호 논술의 약속인데, 자, 여기 어머님들 많이 모여 계시는데, 이 중에서 남편분이 마음에 드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 자, 어떤 그 평생교육 분야의 강사가 백화점 가서 이제 설명회를 하는데, 거기서 남편이 마음에 드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머리가 백발이신 할머니가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앞으로 초대해서 한번 그 경험담을 여쭤봤는데 계속 횡설수술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치매였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은 마음에 안 들지만 자제분은 마음에 들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 분의 자제분이 보이죠? 각자 TV 한 대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자제분을 자, 이렇게 명문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자제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논술 수업을 듣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박기호 논술의 약속 2인데, 저는 마르틴 부부를 전공했습니다. 교육 철학을 전공했는데, 이 중에서 이 마르틴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와 너의 만남, 느낌이 어떠세요? 나와 너. 어떤 목적적 만남이죠? 나와 그것의 만남은? 수단적 만남입니다. 수단적 만남.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남을 대할 때, 자, 영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영역과 자연을 대하는 영역, 신을 대하는 영역,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자,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나와 너, 나와 그것. 어떻게 대해야 되죠? 나와 너,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 택시를 탔습니다. 아저씨, 영동포로 가주세요. 근데 아저씨는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 생활은 어떠세요? 자제분은 잘 계세요? 이렇게 묻나요? 그게 나와 너의 만남이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을 나와 너의 만남으로 할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각과 을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르틴 부부는 모든 일상생활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또는 나와 그것의 나와 너의 관계로 100%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심 이동은 가능하죠. 어느 정도 나와 그것의 만남, 학생들과 나의 만남은 나와 그것의 만남입니다. 학생들은 목표하는 대학에 가는 게 목적이고 저는 수단입니다. 저 또한 학생들을 합격시켜서 많은 부를 쌓아 올리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그것의 만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나와 그것의 만남으로 간다면 그 관계는 다시는 보지 않는 관계가 되겠죠. 자, 하지만 나와 너의 관계를 지향한다면, 그래도 지향한다면 두 사람 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동반적인 인격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대한다면 이용과 정복의 대상이 되지만 나와 너의 관계로 대한다면 함께 더불어가는 자연을 보호하는 친구가 되겠죠. 우리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자, 나와 그것의 관계, 신과 나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맨날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시고, 돈잘 벌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우리 자제분이 대학 잘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면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되겠죠. 자, 제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만났지만, 나와 그것의 관계로 끝내지 않고, 나와 너의 관계로 동반 성장해 가겠다는 게제 꿈입니다. 그리고 제 약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는 수능을 위해서 매달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만 풀어보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다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패턴도 바뀝니다. 그래서 논술 합격을 위해서는 그 대학에 맞는 예상 모의 논술 고사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널 과정이 되면 그 대학에 맞는
예상 논술 모의고사를 제공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단과 할 때 학생들한테 기출문제만, 연대, 고대, 파이널 할 때 기출문제만 제공하지 않고 그 대학의 예상문제를 제공했기 때문에 제 수강생이 많았던 겁니다. 자, 이제 수시의 중요성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친숙한 가방들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방이 있는데 어떤 가방을 갖고 싶으세요? 첫 번째, 자, 가격이 됐습니다.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가진 건 250만원밖에 없습니다. 뭘 살 수 있습니까? 자, 세 번째죠? 네, 눈에 차진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세일한다면 그것도 단 제휴카드로만 결제한다면 이렇게 제휴카드로 결제할 때만 이렇게 세일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다면 자, 정시시험이 그렇습니다. 정시시험이 스카이, 서성아니, 중경외시가 점수대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청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내 점수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자, 성균관대 정시 불합격의 사례인데 자, 학생 1 보세요. 언어 99입니다. 99, 100분입니다. 등급 1. 우리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그죠? 자, 수리 96, 외국어 97, 탐구 98, 탐구 2, 95. 인문과학인데 불합격했습니다. 자, 여기 학생 2 보면 100분이 99, 98, 99, 98, 96. 아,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익숙한 점수입니까? 전혀 받아보지 못하는 점수죠. 그런데 지금 사회과학 분야에 불합격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성균관대 입학처장이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학생 세 번째 보면 99, 100, 97, 100, 94인데 불합격했습니다. 자, 정시는 이렇게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점수, 높은 가격입니다. 정찰제죠. 정찰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하는 대학, 스카이, 서성아니, 중경외시,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인데 이런 대학들은 사실 수시는 가격 세일에 해당합니다. 즉 논술 카드나 입사관 카드를 사용한다면 즉 제휴사가 논술이죠. 이렇게 논술로 지원 가능합니다. 합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성대에서 수시 합격 사례로 발표한 게 학생 1번 보시면 자, 등급만 봅니다. 언어 2, 수리의 3, 외국어의 1, 탐구의 5, 탐구의 4가 나왔죠.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 학생은 탐구 과목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국영수에서 최저 등급을 맞춰서 합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탐구만 포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하지만 얕은 체제를 맞췄습니다. 학생 두 번째 보시면 자, 자연과학에 합격했는데 이건 이제 이과지만 언어가 4등급 나왔고 그 다음에 학생 3을 보면 과학안입니다. 자, 언어 100분위가 1이에요. 등급 1이 아니라 100분위 1입니다. 그럼 등급은 9가 나옵니다. 그죠? 자, 수학은 96에 1등급, 외국어는 100분위가 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9등급입니다. 완전 언어와 외국어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아, 포기도 아니죠. 이건 보통 이렇게 찍으면 확률상 네, 맞아요. 한두 개는 맞아줘야죠. 그런데 이거는 표시도 안 했던 거죠. 마킹조차. 감 잡으셨어요? 마킹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수리 1등급, 탐구 1등급 나와서 합격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논술은 보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받아보지 못한 등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 6월 평가원 점수 이제 내일이면 받습니다. 그죠? 점수표를 딱 받아드는 순간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그 점수보다 훨씬 못한 점수를 수능 때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첫 번째 학생 있죠? 함, 별표, 리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9월 평가원에서 111을 맞아요. 100분위는 99.5에 가까웠습니다. 서울대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능 때 언어를 3등급 맞습니다. 작년 사례입니다. 그런데 논술을 저랑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응용통계학과를 갔습니다. 작년에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모집 인원은 70명, 70명이고 그중에 34명이 논술로 합격했습니다. 34명 중에 재학생, 이 친구는 고3인데 고3은 몇 명 있었을까요? 재학생은. 2명 있었습니다. 2명 중에 1명입니다. 즉 논술도 누가 유리해요? 재수생이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작년에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잘 아시겠지만 재수학원에서는 정규 수업 시간에 논술을 가리킵니다. 이 강남 메가 같은 경우에 논술 수업이 주당 2시간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수학원에서 논술을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근데 제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죠. 기존 수업 과목이 없습니다. 게다가 1년에 4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하면 쉽니다. 지금 벌써 기말고사 기간이 되니까 논술 학원들은 한 달씩 스톱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논술 수업이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학생도 지금 둘둘 하나하나를 맞았는데 4등급을 맞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거의 언어 영역이 2등급인 학생들은 4등급, 1등급인 학생들은 3등급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논술로 내신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자, 아까는 우울한 사례였습니다. 막 수능에서 등급 떨어진다고 하니까 침울해지는데 이건 조금 좋은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내신이 5.2입니다. 외고 내신 5.2인데 우선 선발 방식으로 이화여대를 갔습니다. 언론 홍보. 외고 내신 5.6입니다. 근데 일반 전형으로 서강대 경연을 갑니다. 일반고 내신 5.9입니다. 이 친구는 중앙대 간호학과를 합격했고, 자, 일반고 내신, 요거 중앙대 간호학과 이거 인문으로 합격한 겁니다. 인문. 간호학과도 인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고 내신 2.7, 그래서 합격이 고려대 경제. 이렇게 내신이 낮아도 합격을 합니다. 그 말은 수능에서는, 아니, 수시에서는, 논술에서는 내신이 그렇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시 가서 정시로 가보겠습니다. 가면 상위권 대학의 모집 인원입니다. 요 2011학년도에부터 벌어지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수시 인원을 많이 뽑으면서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여주려고 표를 갖고 온 겁니다. 자, 우리가 스카이를 가려고 하면 4,694명, 그 당시에 인문계에서. 그럴 때 수험생 비율은 1%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 그러니까 99, 100분위가 99가 나와야 스카이를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꿈이 낮아지죠? 낮춰집니다. 낮춰지면 중앙대 이대로 가면 3%에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 숙대로 가면 4.3%고 인하대 아주대로 가면 6% 되죠. 6%. 그러면 이제 받은 성적표를 보면 언수의 올 1등급이 2%입니다. 그 다음에 올 2등급 나온 애가 8%입니다. 만약에 올 2등급 나왔다 그러면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주요 대학은 가기가 힘들죠. 마지막에 있는 아주대를 보세요. 6%죠? 8%. 아주 멀어졌죠? 아주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정시 대학이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느냐? 2013학년도는 어땠느냐? 서울대 간 학생들이 나의 296명 스카이를 쭉 배치한 겁니다. 쭉 차례대로 배치하면 누적 비율입니다. 누적 비율이 쭉 나오면 여기에 숙명여대가 6.3%에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한양대가 2%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상위 2% 안에 들어야 한양대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정시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6월 모의고사와 11월 수능을 비교해보면 여기에 재수생이 6월 모의고사, 작년에 6월 모의고사 친 애들이 12.1%입니다. 전체에서. 근데 수능 때 재수생이 얼마입니까? 두 배 늘었죠. 자, 여기 지금 7만 명 이상이 들어왔죠. 대체 얘네들이 어디다가 들어왔을까요? 학원에 있다고요. 학원이 다, 재수생들은 지금 6월 평가는 다 칩니다. 이 학원에 있는 애들은. 학원에 있지 않습니다. 예. 반수생들이죠. 이 반수생들. 특히 어디 다니는 애들? 네,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 어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었다.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스카이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죠? 아, 대상 아닙니다. 경쟁업체가 아니고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숨어져 있던 애들이 우르륵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2014학년도 6월 모의고사 분석에서 수능 때 재수생이 2배 가까이 늘면서 재학생의 성적은 반드시 하락합니다. 상위권 이야기입니다. 하위권은 하락할 데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수학 B와 영어 B에서 성적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결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현실에 눈 떠야 됩니다. 내일 성적이 발표되면 현실에 눈 떠야 됩니다. 목표 대학 수준을 현실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확실하게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 안정 지원을 해야 되지 배팅을 무리하게 하면 정말 수시 6개 카드를 다 홀랑 날리고 내년에 재수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목표 대학을 낮출래야 낮출 수가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낮췄기 때문에 낮출 수가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부 과목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하기 위해서 수시 합격에 올인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봤자 좋은 대학은 못 가니까 방향을 선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시 경향과 지원 전략입니다. 이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일단 수시 전형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그냥 일반인들이 가는 겁니다. 일반인이라고 하면 누굴 말하죠? 그냥 재학생 또 재수생 또 검정고시생 이렇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럴 때는 학생부 중심 내신 전형과 그 다음에 논술고사와 적성검사 전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고 특별 전형은 이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누가? 특기자 전형은 학생이 특기해서 되죠. 학생이 특별한 케이스. 이거는 이제 조상님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대학의 수시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 밑에 쭉 보시면 자, 여기서 학생부 중심 전형 자, 비율을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 비율이 제법 많죠, 여기는? 자, 쭉 내려오면 전체적인 통계 수치는 상위권 대학, 중경 외시까지 했을 때 28%인데 논술은 쭉 내려오면 여기 36%죠. 특기자 전형은 2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 뽑는 인원수가 많다는 겁니다. 다음 경쟁률을 보시면 학생 지금 학생부 전형에서 경쟁률은 마지막에 밑에 보시면 8.7%죠. 학생부의 경쟁률은 87%, 논술의 경쟁률은 48대 1. 그 다음 특기자 전형은 8대 1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에서 거의 지금 몇 배나 지금 배수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하지만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의 특징은 모집인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학생들이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분리하다 보니까 일단 수능 점수가 좋으면 실질 경쟁률은 떨어집니다. 자, 10대 1로 떨어집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은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보시면 고려대에서 일반 전형의 우선 선발 경쟁률이 보이는데 한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능만 잘 보면 돼. 논술 전형도 수능만 잘 보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생명과학부 보시면 우선 선발 정원이 22명이고 그리고 논술 전형 지원자가 1388명 해서 우선 선발 대상자가 44명, 두 개 영역 2등급이 530명. 그래서 우선 선발 경쟁률이 2대 1일 때 이야기입니다. 또는 컴퓨터 교육과 보면 우선 선발 정원이 7명인데 여기에 우선 선발 대상자가 1명밖에 안 되죠. 이런 경우는 합격하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발가락 논술이라고 합니다. 발가락으로 논술 써도 합격한다고. 자, 그런데 이거는 자연계 이야기입니다. 인문계는 달라집니다. 식품자원경제학과 제일 낮은 과를 보면 12명 우선 선발 대상자인데 실제 대상자가 된 사람은 12명 선발에 296명이 돼서 24대 1입니다. 그리고 보건행정학과도 9명 정원을 뽑는데 대상자만 87명입니다. 여기에 미디어학부 보면 16명 우선 선발하는데 대상자만 484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요걸 이제 표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명이 있죠. 요건 논술 시험 결시자입니다. 요게 논술 시험 실시 결과인데 미디어 학부가 74대 1이면 한 12% 정도 추정되는 사람들이 최저 미달로 아예 시험 치러 안 온 애들입니다. 아예 포기 안 해드리고 그다음에 시험 친 애들 중에서 여기 요렇게 있는 애들 요게 우선 선발 대상자인데 논술고사를 실시 대상자가 되는데
484명이 우선 선발 대상자가 돼서 이렇게 시험을 쳤습니다. 치니까 요 중에 우선 선발 합격자는 16명으로 30대 1의 경쟁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74대 1보다는 절반 정도 줄어들죠. 그런데 요 나머지 얘네들은 일단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우선 선발에서 불합격하고 일반 전형으로 이렇게 일반 선발로 이렇게 전환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468명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 대상자 총 지원자 2001명 중에 최저 탈락한 애들 34%를 빼고 나면 일반 대상자가 827명이고 2등급 2개 통과한 애들이 우선에서 탈락한 468명을 합쳐서 일반 합격자 11명을 만들어내는데 그 경쟁률이 117대 1입니다. 자, 이렇게 만만하지 않죠? 이 정도 되면 고시입니다. 고시,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일단 몇 프로가? 34%가 최저를 못 맞추죠. 그래서 논술의 경쟁률, 실질 경쟁률은 일단 40% 정도가 통상적으로 40% 정도가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60%가 남죠.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가 남고 그 절반 중에서 논술로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래요. 얼마 정도 준비를 했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재수생들 대상으로 준비 기간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돌렸어요. 자,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랬더니 제일 많이 떨어진 애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일주일. 그건 뭐냐면 수능 끝나고 고대를 노리고 딱 일주일 동안 고대 집중반 그래가지고 고대 하다가 고대로 재수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석 달 이하가 준비 기간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이상 되면 성과가 나옵니다. 석 달 이하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준비해서 뭔가 성부를 보겠다 하는데 논술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보다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짧은 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논술을 준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능 해보고 안 나오니까 논술 하겠다?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술로 합격한 애들한테 또 설문조사를 해보면 중복 합격한 수가 많습니다. 보통 대학을 두세 군데 중복 합격합니다. 논술로 합격한 애들은. 떨어진 애들은 여섯 장 다 떨어집니다. 그게 논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보건행정학과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특징은 최저 탈락한 학생이 43%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과가 낮을수록 뭐다? 수능 최저가 못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 선발 볼까요? 9대 1이죠. 10대 1이죠. 그죠? 그럼 아까는 30대 1이었죠. 과가 낮을수록 우선 선발의 경쟁률이 어떻다? 낮아지는 겁니다.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원을 할 때? 요즘은 어떤 경영을 가겠다고 해서 경영에 굳이 갈 필요가 없고 낮게 들어가면 되죠. 일단 부전공이 있고 부전공뿐만 아니라 이중전공도 있습니다. 굳이 전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복수전공 하면 되니까 이렇게 낮게 들어가면 됩니다. 문만 닫고 들어가면 되죠. 제일 아까운 인재들이 뭡니까? 제가 볼 땐 제일 어리석은 인재들이 수석하는 애들. 어디 가서 수석하는 애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보면. 자, 그 다음에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도 우선 선발의 경쟁률을 보면 20대 1, 13대 1 이런 식입니다. 23대 1 이렇게 되고요. 상경계 전체가 18대 1이고 인문계가 14대 1입니다. 자연계가 7대 1이고 자, 그래서 논술 전형의 특징은 언어 논술과 자료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인문계 논술에서는 언어 논술 그리고 자료 해석 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됩니다. 영어 제시문 있는 대학은 이대 인문계열과 경희대, 외대, 숭실대가 남아있습니다. 영어 제시문 출제 못하게 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 판국인데 여전히 남아있는 대학은 요 네 개 대학이고 영어 제시문 때문에 이 대학을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 제시문이 되게 쉽게 나옵니다. 모르는 단어까지 찾아놓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능 B 유형을 풀 때 영어 B를 풀었을 때 3등급 정도 나오면 독해가 됩니다. 이거. 그 정도 쉽게 냅니다. 다음에 수리 논술은 아예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고대, 한양대, 상경, 건국대, 상경이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가. 또 한 문제는 언어 논술이고 수리적 추론, 요거는 수리 논술과는 달라요.
그냥 1차 함수를 풀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주로 경영학과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인데 이화여대 사회계열과 중앙대 전계열 그리고 경희대 사회계열에서 출제됩니다. 주로 상경계가 수리적 추론을 출제한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됩니다. 1차 함수 풀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근데 그 1차 함수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쉽게 풀 정도로 낸다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변별력을 위해서 숨겨놓은 장치들이, 함정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해석이라고 해서 통계를 묻습니다. 통계. 연세대, 성균관대가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거의 5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자료해석 문제 두 대학이. 이화여대, 인문계열 2, 시립대, 건국대 이런 대학들이 전부 다 주로 여대 계열이 주로 자료해석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해석. 자, 그 다음에 이 다섯 개 대학의 논술 실질 반영률입니다. 보면 우리 연세대 보면 논술의 명목 반영 비율이 우선 선발에 70, 일반 선발에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83%, 63%입니다. 자, 고려대 보시면 70%, 50% 이렇게 되지만 81%, 65%인데 재밌는 건 서강대입니다. 70%에 우선 선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94%. 그 다음에 한양대는 97%죠. 이건 95%입니다. 일반 선발은. 즉 한양대는 뭘로 결판납니까?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이런 장치가 숨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 학생부 실질 점수 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우선 선발의 학생부 점수입니다. 이랬을 때 연세대 내신 1등급이니까 전교 1등, 2등, 뭐 3등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4% 안에 드는 애들이 20점 만점을 받게 되면 내신 9등급, 전교 꼴찌 그룹에 있는 애들이 5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 폭은 14점입니다. 고려대는 16점, 서강대는 4점이죠. 한양대는 1.7이죠.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아까 그 99%가 나오고 97%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이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제분들의 내신 성적이 낮다. 어디 내야 됩니까? 한양대, 서강대? 물론 논술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논술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수시 지원 전략의 결론. 수능 체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수능 체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은 두 배로 증가합니다. 실질 경쟁률 자체가. 왜 그러냐면 작년 기준으로 제일 우선 선발의 체제가 높았던 곳이 연세대입니다. 국영수가 111, 합3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 채울 수 있는 학생 수가 뭐냐면 그 111에 해당하는 학생이 인문계 전체에서 1.5% 정도였습니다. 1.5%. 작년 기준으로 1.5%. 자, 근데 올해는 합4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선발이 합4로, 고대도 합4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걸 충족한 학생은 인문계 전체의 2.9%로 추정됩니다. 2.9%. 몇 배 증가합니까? 두 배 증가했습니다. 경쟁률은 연세대 작년에 우선 선발의 경쟁률은 올해 두 배로 증가합니다. 그게 단순한 수치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작년에 통상적으로 연세대 우선 선발의 평균은 경쟁률의 평균은 10대 1, 올해는 20대 1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논술도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우선 선발을 맞춰도 실질 경쟁률은 10대 1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최소한의 논술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2등급 2개로 논술만 준비한다면 고대, 한양대 이런 논술에 합격 가능합니다. 제가 한양대를 집중적으로 부과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네. 실제로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양대를 잘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저를 찾아왔을 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사례로서 얘기하는데 그 학생이 2학년 요 여름방학 때 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적표를 내밀면서 논술로 대학을 가고 싶대요. 봤더니 모의 수능을 봤던 6월 평가원 점수를 봤는데 2학년 때 국어가 2등급입니다. 수학이 4등급입니다. 2, 4, 5, 영어가 5등급. 사탐이 2등급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말로는 이거 공부 안 했대요. 공부해도 별로 달라질 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친구인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너는 적성검사를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대요. 그 다음날 이제 엄마랑 찾아왔고, 엄마가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하자는 대로 하겠다. 그럼 좋아. 이대로 가면 서울에, 인서울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전략을 세웁시다 해서 이거 공부해야 안 하나. 등급 올려봤자 올릴 수도 없고, 올려봤자 무의미하다. 그래서 수능 최저 맞추기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는 선택을 하자. 그리고 집중을 하자. 그런데 수능에서 1, 4, 5, 1이 나옵니다. 공부 하나 안 하나 똑같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한양대 논술 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이제 논술 장학생을 만들면 보통 장학금은 반띵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가능한 대학이 고대하고 한양대 같은 케이스는 해볼 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지원 전략 결론 2는 기말고사 이후에 연세대 논술까지. 자, 지금 우리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7월 초쯤에 끝납니다. 그럼 7월 10일 이후에 연세대 논술 10월 5일까지 딱 12주 남습니다. 중간에 추석도 낍니다. 그래서 12주 남고, 그러나 연세대 논술 문제는 16개입니다. 16세트나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나왔던 게.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다면적 사고형으로 출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최근 논술 경향에 맞는 문제가 벌써 16세트입니다. 16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한 주에 한 개씩 푼다고 해도 모자라죠. 그래서 준비를 서둘러야 됩니다.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다음 수능 이후에 고려대 논술은 수능 11월 7일 날 이후에 11월 17일까지 고려대 논술 때까지 9일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고려대 기출 문제는 벌써 18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풀어보고 예상 문제까지 풀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들을 서둘러야 됩니다. 다음, 수능 전에 논술 보는 대학, 건동홍이 있습니다. 1차 수시라고 하는데, 연세대가 대표적으로 해서, 연세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여기서 이화여대는 올해 2차로 빠졌습니다. 수능 이후로. 자, 이랬을 때,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대학들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경쟁률이 낮으니까 어떻다? 해보라 이겁니다. 보통, 수능 이후에 응시하겠다고 하면서, 논술 준비를 뒤로 미뤘습니다. 수능에만 올인하지만 그래봤자 별로 결과는 안 좋습니다. 수능이 그렇게 만만하게 점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건국대라도 붙잡아라. 인서울 하려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세개 대학은 인서울의 마지막 대학이기 때문에 여기라도 시도해봐라 이겁니다. 준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남들이 준비를 안 하니까. 논술 준비 여기 하시는 분 계시나요? 보세요. 벌써 안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다음에 수능 직후에 2, 3일 안에 시험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서강대, 성대, 중앙대, 경희대 이네개 대학입니다. 요거는요 수능 치고 그 다음날 애들이 뭘 하냐면 채점을 합니다. 수능 최저 맞추죠? 맞춰보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시험 치러 갑니다. 정신이 없을 때 시험 치러 가기 때문에 준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가시려면 서강대, 성대, 중앙대, 경희대는 논술 준비를 지금 서둘러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이제 1부였습니다. 자, 잠깐 쉬고 2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